단순해요. 예. 내년에 무조건 좋아. 운세 좋다. 예. 좋아. 안 좋은 일도 있겠지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좋은 운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. 이번에는 2021년도 양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 이분들 또한 똑같이 30대 분들부터 볼 거예요. 31. 신미생 양띠 내년에는 좀 많이 바쁘실 거예요. 예, 나한테 이제 뜻하지 않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좀 좋은 결과물이나 성과물을 좀 얻을 수가 있는 해운년 한 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안 돼. 적은 인구로 움직이셔야지 나한테 더 득이 많이 된다라는 거. 주변에 사람이 많아봤자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에만 좀 집중을 하셔라라는 거예요. 그런 주변 사람들은 좀 멀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, 아무래도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접시가 좀 깨진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고, 그러니까 팀을 짜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다라는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을 어울려봤자요.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약간 일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분들은 좀 그래도 선생님 입에서 말씀하시기로. 단순해요. 예. 내년에 무조건 좋아. 운세 좋다. 예, 좋아. 안 좋은 일도 있겠지. 네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좋은 운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. 하지만 환경이 맞춰줘야지. 근데 나라가 시국이 이런지라 지금 얼마나 좋겠니? 맞습니다. 사실. 네. 역시 솔직하십니다. 두 번째로 43 되시는 분들. 43살 김희생이잖아요. 양띠. 아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칼될 일이 좀 있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. 수술? 수술. 근데 난 상체 쪽으로 보여.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복부 쪽이나 어디 뭐 칼을 째고 수술해야 될 일이 생기신다거나, 아니면 괜찮다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지신다거나 좀 이런 일들이 좀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건강을 좀 신경 많이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내 형제들 간에 좀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기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. 가만수성이라 그랬어요. 집구석이 조용해야 바깥 일도 잘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분들도 그래도 좀 단순한 것 같아요. 네, 나쁘지는 않아요. 운때 자체가. 좀 집안일만 좀 조용히 하면은. 네네네. 밖에 있는 일도 바깥 일도 잘 풀린다. 네. 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5. 정미생. 아, 55세 양띠 정미생 내년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. 그러니까 좋은 분들도 계신데 안 좋은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떤 쪽으로 안 좋죠? 정미생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내가 조금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. 조심하셔야 되고 차로 인해서 돈 나갈 일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. 자동차. 내 자차로 인해서 좀 돈이 나간다거나 예를 들어 차를 바꾼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멀쩡하면 그냥 타세요. 억지로 바꾸지 마시고. 차를 오히려 사고 낼 수도 있는 건가요? 남의 차를? 그렇죠.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내가 남의 차 손 안 대는 것도 좋고 내 차를 바꾸고 싶어도 멀쩡하면 굳이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 차 때문에 돈 나갈 일 이게 차로 인해 돈 나가는 게 되게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아 보지만 되게 많이 나가는 거거든. 맞아요. 물건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일, 손재가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손재수가 내 재산에 손해갈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 잘 쓰셔라 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그래도 어쨌든 금전 쪽으로는 좀 막혀있다. 금전으로 좀 힘들죠.